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정입니다. 3년 만입니다. 1인칭 컴퓨터 조립 영상을 찍고 지금 3년 만인데, 기존에 제가 컴퓨터 1인칭 조립하는 거를 보고 시점이 이렇게 위다 보니까 좀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아쉽다라는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찍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잘 보이시죠? 제가 딱 여기 보고 있습니다. 따다란! 잘 보이죠? 그 당시에는 컴퓨터 조립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꽤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은 그래도 컴퓨터 조립하는 게 어느 정도는 보편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물론 본인이 직접 하는 거에 비해서는 컴퓨터 업체 구매를 요청을 하시는 쪽을 저는 웬만하면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업체들 해봤자 뭐 한 4만원, 5만원만 줘도 조립을 해주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부품을 구한 오버시스템도 그렇고요. 하지만 국내에서 부품을 구매를 하는 게 아니거나 드래곤볼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좀 저렴하게 부품을 구매를 해서 그걸 컴퓨터 조립업체에 맡길 수가 웬만하면 없거든요. 그런 걸 안 받아주기 때문에 정말 단돈 만원, 2만원이라도 아껴가지고 저렴하게 PC를 맞추시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립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런 분들, 그리고 컴퓨터를 수리를 하는 분들도 있겠죠. 램을 교체를 한다든지 뭐 그래픽카드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실 거기 때문에 1인칭 시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조립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립할 PC는 그때 조립했던 눈쟁 PC방에 들어가는 PC와 완전 구성이 동일 하고요. 국내쿨러가 아닌 수냉쿨러. 요즘 대부분은 수냉쿨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냉쿨러가 들어가 있고, 뭐 PC 자체도 굉장히 하이엔드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메인보드. 메인보드는 MSI의 MAG-B650M 박격포 와이파이 제품을 사용을 할 거고요. 칩셋 이름이 뭐 회사마다 다릅니다. AMD 같은 경우도 B 시리즈가 아니고 뭐 X 붙은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크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건 이제 견적을 맞추실 때 중요한 거고, 실제 조립할 때는 크게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AMD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바뀌고 7000번대 오고부터는 소켓이 인텔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립하는 방식은 인텔이나 AMD나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보드가 이렇게 포장이 들어있고, 여기 하나 추가로 들어있던 거는 컴퓨터 업체에서 주문을 하시면은 이렇게 메인보드 박스에 나머지 추가 부품을 넣어줍니다. 여기 들어있는 거는 SSD겠죠?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M.2 NVMe SSD. 예전에는 그래도 SATA 방식의 SSD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사실 가격 자체도 차이가 없는 수준. 오히려 M.2 NVMe가 더 싼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M.2 NVMe 제품을 웬만하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사용할 제품은 삼성의 PM9A1이라는 제품이고요. 요즘 보급형으로 들어갔을 때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은 하이엔드입니다. 가격만 보급에 가깝죠. 그리고 메모리입니다. 흔히 램이라고 부르는 친구죠. 삼성의 DDR5 4800MHz 16기가 두 개를 보장이 되어 있고요. 첫 조립할 때는 이렇게 두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첫 조립할 때 CPU까지 조립을 하게 되겠죠. 아, 그리고 조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구가 있는데, 제가 오늘 착용한 이런 장갑 같은 경우는 있으면 웬만하면 끼시는 게 좋습니다. 장갑을 안 쓰고 하시면은 이제 그 뾰족뾰족한 것도 많고 거칠거칠한 애들도 있기 때문에 손이 좀 많이 상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장갑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는 3M의 컴포트 그립 에어 요거 사용하는데, 나쁘진 않아요. 괜찮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저는 예전에 소개를 했었던 마키타의, 이건 직구로 구매한 제품인데 DF012D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진짜 몇 년 동안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제 애정의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이렇게 속도 조절 가능하고 잠금 장치 있고 LED도 나오고 여기 토크 조절도 되고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얘는 한 3단 정도 두고 사용하면 됩니다. 앞에 팁은 베셀의 자석 팁인데, 자석으로 된 거 팁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나사가 자석으로 붙는 거랑 안 붙는 거랑 조립할 때 난이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화가 되는 제품을 웬만하면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샤오미의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전동 드라이버 말고 그냥 일반 드라이버 쓰셔도 되는데, 사실 가격도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전동 드라이버 하나 구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얘 지금 쓰려는 목적은 좀 조그만 거, 얘들 나사로 조립을 할 때는 이런 두꺼운 팁이 안 먹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을 해야 돼서 쓰는 건데, 얘가 있으면 사실 얘 없어도 조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이렇게 두꺼운 팁이 있습니다. PH1이라든지 PH2라든지 사실 뭐 얘만 있어도 조립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다는 거. 일단 첫 번째 조립을 해야 되는 거는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를 박스에서 꺼내 주시고요. 이제 메인보드 박스의 아래를 열어보시면
구성품들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와이파이 모델이기 때문에 와이파이 안테나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장착을 해주셔야 신호가 잘 터지게 됩니다. 이걸 장착을 안 하고 허이 블루투스 여기 있다고 해서 사는데 블루투스가 잘 안 터져요, 뭐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요 이러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거 무조건 장착을 하셔야 잘 터집니다. 두 개 그냥 장착 가능한 안테나 형태로 오는 제품도 있고, 비싼 라인업 같은 경우는 케이블로 뽑아가지고 안테나 하나로 나오는 제품인데, 안정성 자체는 케이블로 뽑아서 안테나 놔두는 게 요 외부 노이즈 간섭이 덜하기 때문에 더 좋기는 한데, 그냥 간단하게 쓰실 거면 이런 거 다셔도 됩니다. 저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기능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달 거고요. 이제 M.2 제품을 달 때 나사 같은 게 추가로 들어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퀵으로 달려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제 요걸 이렇게 스륵 해가지고 탁 하면 들어가는, 이게 에이수스 쪽에서 쓰던 방식인데 MSI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SATA 케이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M.2 포트에 장착을 하는 SSD 말고 SATA 있죠? 그런 거 사용하실 때, 그리고 SATA 방식의 뭐 하드 사용하실 때 이런 걸 사용하시게 될 텐데, 저는 컴퓨터 내부에 하드디스크라든지 SATA SSD를 타는 건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쓰실 일 잘 없으실 겁니다. 이전 컴퓨터에서 이전을 하는 거 외에는 여기서 이제 조립을 해야 될 거, 아까 전에 작은 드라이버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요거는 큰 걸로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리나? 안 열리네요. 작은 팁을 사용을 해서 일단 SSD를 먼저 장착을 해주도록 할게요. PH0가 딱 맞네요. 이렇게 여시면은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퀵으로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퀵 릴리즈로. 그래서 이렇게 SSD를 이렇게 꽂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꽂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넣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넣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보다 약간 그 대각선이라고 해야 되나? 요 각도로 꽂으신 다음에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퀵 릴리즈 여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쓱 돌리면 탁 잠기죠. 깔끔하게 나사 없이도 쉽게 잠글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 아래 부분 보시면은 썸멀 패드가 있습니다. 발열이 나기 때문에 그 발열을 커버시키기 위해서 방열판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 방열판이랑 여친구랑 이제 열 전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썸멀 패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요 비닐이 붙어 있으면은 안 달라붙기 때문에 비닐을 벗겨주셔야 되고요. 이게 보드마다 구성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M.2 NVMe 포트가 1순위로 읽히는 포트가 있고 2순위를 읽히는 포트가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 위쪽, 여기 위쪽에 장착을 하는 게 1순위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M.2.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CPU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PCI Express Check SATA X라고 되어 있죠. PCI Express로 연결이 되는 M.2 NVMe 이제 CPU로 직결되는 라인이라는 거죠. 아래 거를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CPU 라인으로 연결이 되는 포트랑 칩셋으로 연결되는 포트가 있는데, 칩셋으로 연결되는 포트는 CPU 직결 포트에 비해서 성능 저하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CPU 직결되는 포트로 쓰시는 게 낫습니다. 아, 여기도 2번 돼 있네요. M.2 2번 CPU, 여기도 PCI Express Check SATA X로 돼 있네요. 얘는 칩셋에 연결되는 포트가 없나 보네요. 아니면 2순위로 연결이 되는 건가? 이게 보통 매뉴얼에 적혀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요. 이렇게는 이제 간단하게만 표기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큰 신경 쓸 필요 없이 위쪽에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1번이라고 이렇게 보통 다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SSD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 CPU부터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 7 7800X3D가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CPU가 옵니다. 이제 AMD 7000번대가 되고부터는 5000번대 이전하고는 다르게 체결 방식이 LGA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핀이 CPU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포트에, 그러니까 소켓에 있게 됩니다. 인텔이랑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조립은 인텔이랑 지금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있죠, 요거 금색 화살표라고 해야 되나? 요 화살표가 있는 모양으로 맞추시면 되는데, 여기 왼쪽 위에 화살표 모양이 있죠? 여기에 이 화살표가 맞게 대충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를 약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핀이 혹시나 구부러지면 어떡해요? 내가 잘못 놓으면 어떡해 하는데, 진짜 손으로 이렇게 막 긁지 않는 이상은 저 핀이 구부러질 정도까지는 웬만하면 안 생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소켓을 손으로 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상태로 이렇게 덮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소켓이 날아갑니다. 소켓 요거는 메인보드 박스 안에 보관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부터는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이 쿨러 같은 경우는 순행 쿨러라면 순행 쿨러를 장착하고 나중에 램을 장착하는 경우가 있고요. 공랭 쿨러 같은 경우는 램이 쿨러 아래로 보통 가리기 때문에 램을 먼저 장착을 하고 장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취향이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없고, 저는 뭐 순행 쿨러긴 하지만 램을 먼저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램 순서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DIMM A1, A2, B1,
B2가 있죠. 그리고 First라고 적혀 있습니다. First가 어디 있죠? E2에서 두 번째, 네 번째가 First라고 적혀 있죠. 항상 메모리 말하는 거 1번, 2번이 같은 차선, 3번, 4번이 같은 차선이고, 그러니까 2차선 도로에서 이제 효율을 최대로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네 번째를 장착하는 게 기본 베이스다라고 보통을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이 다 되기 때문에 여기 보드에 있는 대로 보통 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진짜 2번, 4번이기 때문에 그냥 2번, 4번에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여기 핀 길이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여기 중간 기준으로 보시면 위가 더 길죠? 슬롯에도 보시면은 길고 짧습니다. 이것도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사실 그냥 꼬아 보시면 압니다. 여기 옆에 라인 보이죠? 이 라인이 이제 지금은 맞는데 이걸 만약에 거꾸로 하면은 이렇게 약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장착해 주시고, 요거 체결하는 게 위에랑 아래랑 동일하게 뺐다 꽂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는 애들 있고, 이것처럼 여기에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고 여기만 뺐다 꽂을 수 있게 돼 있는 방식인 애들이 있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든 장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구성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 이제 추가로 장착을 해야 될 건 뭐가 있냐? 수냉 쿨러를 먼저 장착을 하고 케이스 내에 넣으시는 분들이 있고, 케이스 내에 넣은 다음에 수냉 쿨러를 장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전 취향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케이스 내에 조립을 한 다음에 수냉 쿨러를 조립하는 거를 조금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가지고 오도록 하죠. 케이스는 보통 사이즈가 크면 뒤집어서 빼면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빼면, 케이스는 저번에 조립했던 DF5000 요거 그대로 조립을 하도록 했고요. 이렇게 자석식 도어로 돼 있었어가지고 자석식 도어 이거 떼시고, 케이스 조립할 때는 케이스 내부에 있는 거를 웬만하면 다 제외를 하고 조립을 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이제 그래픽카드 지지대 같은 경우도 전면 패널 같은 경우도 보통 이렇게 힘으로 뜯으면 뜯기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근데 안 뜯기는 애들도 있습니다. 좀 다른 방식으로 빠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 힘으로만 하지는 마시고요. 제 케이스 뭐 설명서 같은 거 보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먼지 필터, 얘는 하단에 있는 먼지 필터가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이라 이렇게 빼시면 되고, 상단에 있는 먼지 필터도 이렇게 자석식 빼시고요. 그리고 후면, 후면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이렇게 똑딱으로 빠지는 방식이라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요 정도 뽑으시면은 기본은 빠진 건데, 케이스 따라서 나사 같은 거 모아두는 함 있죠? 기본 케이스의 구성품이 들어있는 함을 여기 뭐 하드베이라든지 그런 데 박아두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빼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립을 하실 때 뒷판에 간단한 그냥 묶어놓은 선정리가 돼 있는데 이거 안 풀고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선정리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메인보드를 그냥 그대로 장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좁은 애들이 있어요. 여기 위쪽에 군영 있죠? 요 군영으로 요 뒷판에 펜 케이블이랑 요 메인보드 CPU 쪽에 전원 공급해주는 케이블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위쪽이랑 너무 좁아가지고 장착을 막 이런 식으로 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파워를 먼저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유의하셔야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요런 넓은 케이스로 구매하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 메인보드 조립하기 전에 보셔야 될 거는 이 스탠드오프, 메인보드에 나사를 박을 수 있는 이 구멍들이 있죠? 이 구멍에 맞게 이 스탠드오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HX 사이즈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 MATX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게 기본 베이스인 애들이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HX를 기준으로 이 나사가 박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매한 메인보드는 MATX, 이게 긴 게 아니고 짧은 친구기 때문에 요거에 맞게 이 나사에 들어가는 스탠드오프 위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케이스에는 보통 친절하게 여기 M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거를 하면 여기 나사를 박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저는 MATX니까 M이라고 적힌 거에 전부 다 박아야겠죠. 여기 M, 여기 A니까 요걸 옮겨야 되고, 요거 A니까 요걸 M으로 옮겨야 되고, 요것도 A니까 M으로 옮겨야겠죠. 요것도 좀 보여야 되는 게, 요 M 두 개 다 나사 다 박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 뒷판에 보시면 여기 하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라인보다 아래에 있는 데다가 이 군형이 설치가 돼 있죠. 그럼 아래에 있는 군형에다가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부속 스탠드오프 여분들이랑 이 스탠드오프를 장착을 뗄 수 있는 여기 있다. 이게 이제 나사 플러스 가지고 이렇게 스탠드오프를 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장착하고 빼고 장착하고 이렇게 막겠습니다. 여기는 안 달고 일단 요거는 그냥 냅두도록 할게요. 여기 아까 전에 설명 하나 안 한 부분인데 메인보드 구매를 하실 때 이 백패널이 별도로 온 애들이 있습니다. 좀 저가형 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한 중저가형까지도 이 백패널이 일체형으로 나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장착을 하시면 되고 백패널을 별도로 포함을 하는 친구들은 메인보드 아까 박스에서 이 백패널을 뺀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다가 툭툭툭툭 다 끼워야 됩니다.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일체형으로 된 걸 구매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이 상태로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할 때 쓰셔야 될 나사, 여기 나사가 정말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 작은 접시머리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요거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메인보드까지 조립이 끝났고 파워를 먼저 장착을 하시는 거를 웬만하면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왜냐면 이쪽이 이제 수냉쿨러를 보통 달면 상단에 장착을 하거든요. 상단에 달았을 때 라디에이터랑 팬 두께가 이 정도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제 케이블 들어갈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파워를 먼저 장착을 해서 케이블 연결을 해두고 하는 쪽이 좀 더 편하게 조립을 하실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파워. 네,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친구는 풀 모듈러라고 케이블이 전부 다 원하는 것만 꽂아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세미 모듈러라고 여기 이제 메인보드 24핀은 사실 그냥 컴퓨터 조립하면 무조건 장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만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진만 모듈러로 되어 있는 방식, 그리고 모듈러가 아닌 일체형 방식은 전부 다 이렇게 일체형으로 케이블 나와 있는 방식이 있는데 저가형들이 일체형이고 요즘에는 근데 세미 모듈러 이상인 파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일체형 쓸 일은 진짜 저가형 조립할 때 빼고는 웬만하면 없으실 겁니다. 모듈러는 여기서 사용할 케이블들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메인보드랑 이제 그래픽카드 구성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 친구가 이제 4070Ti이기 때문에 12V라는 이제 신형 핀을 사용을 할 거예요. ATX 3.0 12V 여기 이제 요 핀인데 여기 이제 신형 파워들만 있습니다. 요 친구를 하나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장착할 CPU 핀 몇 개죠? 여기 메인보드를 보시면 되는데 8핀 두 개죠? 이제 두 개 꺼내주시면 되고 요거 하나, 메인보드 하나, 그리고 SATA 같은 경우는 장치를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안 꺼내셔도 되는데 뭐 나중에 하드디스크나 이런 걸 장착을 하실 거라면 여분으로 꺼내두셔도 됩니다. 파워 안에도 파워에 장착하는 요 나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까 전에 케이스 나사에도 동일하게 생긴 나사가 있었죠. 근데 요 두 개 중에 어떤 걸 사용하셔서 파워를 장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제일 두꺼운 거 메인보드 24핀 있는 거 케이블 하나, 요거는 이제 PCI 익스프레스 8핀 두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12V에 사용할 수 있는 요거인데 요거는 쓸 일 없고요. 신형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12V 양쪽으로 돼 있는 거 요거 하나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SATA 안 쓸 거기 때문에 꺼내시지 않으셔. 아, 하나 꺼내야 될 게 여기 케이스 구성 따라서 몰렉스를 써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몰렉스가 하나가 있죠. 몰렉스 케이스 기본 장착된 펜에 전원 공급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본 케이스에 달린 펜을 사용을 하실 거면 이 몰렉스를 당연히 쓰셔야 될 거고 이 펜을 떼신 다음에 뭐 메인보드에만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이런 걸 사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냉쿨러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비싼 애들은 이 SATA 방식 이 전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냉쿨러 쪽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호환 따라서 보고 이런 거를 이제 추가로 꺼내서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 수냉쿨러에 SATA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케이스 펜을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몰렉스 케이블 하나만 이렇게 꺼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를 장착하시기 전에 파워 케이블을 먼저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PU and PCI Express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뭐 어떤 거 꽂아도 여기 8개 자리에 꽂아 쓰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두 개를 꽂을 거기 때문에 12V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양측 모두 장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을 그래픽카드 꽂아야 되고 이쪽을 그래픽카드 꽂아야 됩니다. 이거 꽉 잘 꽂으셔야 됩니다. 몰렉스 하나까지 이렇게 꽂으시면 되고요.
파워를 장착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방향이 팬이 아래쪽입니다. 아래 통풍되는 요 아래쪽에 맞게 설치하셔야 되고 위쪽으로 가게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요 케이스 모양 따라서 이 통풍되는 균형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맞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설치하실 때 케이스를 세우고 하시는 쪽이 조금 더 쉽습니다. 보통 아래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4개 나사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케이블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CPU 쪽을 2개를 뽑으신 다음에 CPU 같은 경우는 케이블 선정리를 2개를 묶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팬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팬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CPU를 위로 넣겠습니다. 네. 돌려서 CPU 전원 케이블은 여기 라인 있죠? 여기에 보통 이제 묶으라고 케이스 쪽에 이렇게 묶는 게 있거든요. 이쪽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한번 조립을 하면은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은 이상 풀 일이 없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를 쓰시면 되고요. 이 케이스 안에 케이블 타이가 이렇게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케이블 타이도 여분으로 구매 가능하시면 구매하시는 게 선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선정리를 아예 안 하실 거라면 뭐 안 사셔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조립하실 때 기본 선정리 정도는 해두셔야 나중에 편합니다. 수냉 쿨러에 들어가는 케이블 라인이랑 케이스 팬 라인이랑은 분리를 해두는 편이 좀 선정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공간이 얘는 지금 이만큼이나 있잖아요. 손가락 두 개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어가지고 사실 진짜 대충 하셔도 뒤판이 잘 다칠 거거든요. 좁은 애들은 대충 하시면 뒤판이 안 다칠 겁니다. 웬만하면 선정리 공간도 좀 넓은 케이스를 구매하시는 게 본인이 조립하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케이스 팬 라인이랑 3.2 젠2라고 해야 될까요? 그 C타입으로 연결되는 게 보통 이거고요. 3.2 젠1이라고 해야 되나? A타입 포트 들어가는 게 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얘가 오디오 포트 HD 오디오라고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전원부 쪽이 있습니다. 전원 파워 LED 라인 있고 파워 스위치 라인이 있죠. 이렇게 라인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요. 케이스 팬 라인을 따로 분리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이스 팬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 뽑아서 이게 지금 이렇게 뒤로 나와 있어가지고 나중에 선정리하면 아마 이게 걸릴 것 같거든요. 열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안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안 보이는 쪽으로 안으로 제일 내려서 여기 맨 아래쪽에 지금 이 친구 라인이랑 딱 합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뒷판에 안 걸리고 안쪽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쪽에 안쪽에 선 거는 데가 있네요. 얘는 이렇게 폴더가 있네요.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는 거 아니면은 이제 대부분 케이블 타이로 묶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장착을 하고 나중에 이제 여기 몰렉스 장착해서 전원 넣을 거고 3핀 여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메인보드에 연결을 해서 제어를 해줘야겠죠. 여기가 이제 펌프 시스템 팬 쪽에 이제 장착을 해주시는 게 웬만하면 좋고요. 아까 요 LED 이것도 5V LED 라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3개잖아요 여기 4개짜리에 꽂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개짜리를 보시면 여기 있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C볼트 LED랑 5볼트 LED랑 저게 다르기 때문에 잘못 꽂으면 탑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정리를 하면 되겠고 제가 지금 여기 라인으로 이 케이스 쪽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정리를 할 거고요. 여기 왼쪽 라인으로 전원부 라인을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걸 꽂아 봅시다. 3.0 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애들도 있어요. 가끔 추가로 근데 일단 얘는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뽑아서 이렇게 그리고 3.1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오디오가 여기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통 있습니다. 몰렉스는 사실 얘 하나밖에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묶어서 안으로 대충 이렇게 숨겨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24핀이 여기로 들어가죠. 여기로 들어가서 꺾어서 이렇게 꽉 꽂으셔야 되고요. 꽉 이렇게. 그리고 정말 이제 어려운 거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조립할 때마다 항상 이제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친구 여기 밑으로 나오면 되고요. 그때 보여줄 때도 이제 일부분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헷갈리셨던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여기에 포트가 있죠. 여기 포트가 있는데 이게 오른쪽 아래에 보통 달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아래 여기 배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핀입니다. 근데 이 핀 중에 여기 끝 있죠. 끝 핀은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 이렇게 순서대로 쓰신다고 보면 되는데 파워 하드 파워 리셋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 스위치나 리셋 스위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리는 경우가 있고 안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LED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리셋이나 파워는 이제 뭐 안 가리긴 하지만 가리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웬만하면 저는 맞추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 말고 기가바이트나 뭐 일부 보드들 같은 경우는 약간 오른쪽이 더 확장된 형태로 생겨먹은 애들인데 그거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거 그냥 안 쓰셔도 되고 여기 왼쪽에 8개 핀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나오는 케이스들은 리셋이라든지 뭐 하드 LED 같은 게 안 달고 나오는 애들이 워낙 많습니다. 요즘 SSD가 워낙 대세다 보니까 하드디스크 그 표기되는 걸 굳이 잘 안 쓴다. 리셋 스위치 같은 경우도 이 케이스에 달려는 있는데 LED 변환하는 걸로 기본 셋업이 돼 있고 뭐 리셋 스위치를 여기도 꼽으셔도 되는데 리셋 스위치도 사실 요즘 잘 안 쓰죠. 그래서 보통 있는 게 파워 스위치랑 이렇게 파워 LED가 있습니다. 파워 스위치는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고요. 파워 LED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되어 있는 거 잘 보고 장착을 하셔야 되고 파워 LED 이제 이렇게 위에 장착을 하시면 되고 파워 스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였었죠. 그럼 이제 글자가 있는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장착을 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대로 보통 장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공랭 쿨러면 사실상 여기서 끝난 거나 다름없는데 순행 쿨러라서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순행 쿨러는 조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렵다. 그래서 케이스 잠시 치워두고 순행 쿨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팬이 장착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팬이 장착돼서 나오는 걸 쓰시는 걸 매우 매우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친구 순행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순행 여기서 나오는 이 팬이 뭐다? 일체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케이블 하나만 장착을 하시면은 팬이 작동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매우 편하다. 그거랑 여기 워터블럭에서 나오는 케이블 두 개 LED 쪽이랑 워터펌프 조절하는 그래서 매우 깔끔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착돼 나오는 게 상단 배기를 기준으로 장착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장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장착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장착하면 이 팬이랑 간섭이 여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장착하는 걸 저는 추천을 좀 드리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이 길이가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은 거리가 될 것 같죠? 그러면 이렇게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장착하기 전에 브라켓부터 장착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설명서 보고 하셔야 됩니다. 쿨러마다 다 장착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거 보고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친구 지금 암드 장착 방법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얘는 이거 꼭 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떼고 써멀그리스 바를라도 쿨링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거 실수하는 경우가 저도 한번 있었었기 때문에 써멀그리스는 제꺼 A맥 중간에만 짜시면 됩니다. 뭐 X고 뭐고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좀 사이즈가 크면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텔 예전 거라든지 AMD 신형 같은 경우는 작아서 그냥 중간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요거 장착 말고 요거 여기 장착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나사 케이스 팬 스크류라고 돼있죠. 상단에 픽스를 하셔야 됩니다. 케이블은 웬만하면 뽑아두고 하십시오. 미리 이게 나중에 조립 다 하고 케이블 넣으려면은 정말 힘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립은 됐고요.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는데 펌프 쪽에 아까 펌프팬 여기 라인에 연결하시면 되고, 요 12V LED 있죠? 요거가 그 아까 케이스 팬 있죠? 케이스 팬이랑 연결되게 하나로 다 묶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뒤에서 뽑은 이 친구도 LED 연동되게 해야 되니까 그 여기가 확장이 그냥 있네. 그럼 여기서 이 확장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이쪽을 아까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선 정리. 기본 라인은 이렇게 따졌고요. 마지막 해야 될 게 있죠? 뭐? 그래픽카드. 이제 그래픽카드는 요까지 다 하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12V 연결하는 그 핀이 없으면은 엔비디아에서 8핀 두 개라든지 뭐 세 개로 연결해서 하는 젠더를 동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구형 파워를 쓰고 있는데 글카만 이제 4000번대 최신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그런 식으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 꽂으실 때 요 슬롯 개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사이즈가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이제 하나 둘 세 개를 빼주셔야 됩니다. 여기 기준입니다. 이 맨 위에 장착하는 슬롯 기준에서 하나, 둘, 셋. 그래픽카드를 맞춰서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래픽카드 전원 케이블이 아래쪽으로 빼시는 분들이 있고 위쪽으로 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케이스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구멍이 있는 애들은 이쪽으로 그래픽카드 케이블을 빼서 쓰라고 두는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쪽으로 빼서 쓰는 게 낫겠죠? 저런 게 없으면 아래쪽으로 빼가지고 올리는 방법, 그리고 위쪽으로 빼서 내리는 방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쪽으로 빼서 내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아래쪽으로 빼서 올리면은 이 그래픽카드하고 그 케이블이 가까운 경우에는 나중에 사용하다가 그 케이블이 살짝 닿아가지고 이게 소음을 일으키거나 이슈를 일으키는 경우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하시는 걸 웬만하면 추천을 드릴게요. 이쪽으로 뺄 수 있으면은 사실 요 밑으로 오는 게 아니라서 걸릴 일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빼시는 게 낫습니다. 와트 적힌 게 위쪽으로 가게, 여기 이제 핀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네 개 있는 쪽이 위쪽으로 가게 장착하셔야 되고, 생각보다 좀 세게 꼽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딱 진짜 딱 붙을 정도로 안 꽂으시면 이게 불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꽂으시면 케이블 하나만 이렇게 딱 올라오는 형태로 딱 되게 되죠. 신형이 아니라면은 12V가 아니고 아까 전처럼 8핀 여러 개를 사용하는 식으로 뽑아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애들은 보통 여기에 전원 케이블이 달리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조립은 끝이 나게 되고요. 그래픽카드가 무거워서 저는 지지대를 써야 될 것 같다 하면 케이스에 있는 이런 지지대를 그냥 써주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지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쓸 수 있으니까. 장착하실 때는 아래쪽도 팬이 있기 때문에 좀 바깥쪽으로 꺼내서 하시는 게 좋고요. 팬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슈 생기는 것도 꽤 많기 때문에 그냥 딱 받침될 정도로만 딱 올리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조립 끝이 났고요. 나머지 아까 전에 그 빼놨던 먼지 필터라든지 그런 걸 좀 달아야겠죠? 깔끔 전면도 상단 먼지 필터, 깔끔 전면 유리, 깔끔 마지막 이렇게 해주면 조립이 끝났습니다. 짜란, 켜지는지만 한번 봅시다. 오, 이런 식으로 LED가 아주 잘 들어오게 되죠. 근데 기본 연동이 이제 이 케이스 기본으로 돼 있고 여기랑 연동이 안 돼 있죠. 아까 연동을 연결을 시켰죠. 그러면 연동은 어떻게 하냐, 여기 꾹 약간 리셋 버튼이 LED 그 조절 버튼으로 셋업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랑 LED가 전부 이렇게 연동이 돼서 ARGB로 깔끔하게 이쁘게 작동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5V RGB 저거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애들만 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맞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죠? 이쁘고. 그러면 여기까지 3년 만에 조립한 컴퓨터 조립기 끝이고요. 혹시나 뭐 이 영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영상 댓글에다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잘 조립하시길. 안녕.
이거 하고 끈 걸로도 한 번 더. 이 상태로 딱 약간 이런 느낌으로 두 손이 다 보이는 느낌.